자, 오늘도 미국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죠. 그 상태에서 고봉상계 딱딱 들어오시네. 박세희님. 아, 좀 무서워하지 좀 마세요. 언제까지 우리. 네. 5,000원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미국 시장. 아, 어제, 예. 어제 살짝 그, 저기, 댁에서 음주 좀 하셨나요? 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세요? 아, 우리 주당들은 딱 보면 알거든. 아, 혈색이 달라요. 뭐. 아니, 그, 아니, 그 머리도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이게 혈색이라든지. 아, 그래요? 약간 그 작은 다르다는 분위기가. 전혀 여기 가림막 때문에 채취는 느낄 수가 없지만 우리 딱 보면 알거든. 어제 일찍 집에 가서 머리 컷하고 네. 집에 식구들하고 밥 먹는 바람에. 네. 아,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어제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예. 오랜만에. 그죠? 예. 그래서 드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다행히 오히려 지수는 빠졌는데 개별 네. 종목들이 좀 움직여서 네. 그 종목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괜찮아서 그건 아닙니다. 네. 아유, 좋으시겠어요. 네.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0.5%, 다우 0.35%. S&P 500 0.29% 상승을 했는데 요즘 보면 상승과 하락폭이 조금씩 줄고 있죠. 네. 이제 관망 분위기가 조금 짙은 이제 그런 시장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시작할 때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유는 11일이 미국 예산안 완료일이거든요. 네. 이때 경기 부양책이 함께 타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예산안 완료일을 일주일 연기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 그러면 같이 연기되는 게 아니냐 또는 올해 못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되면서 아침 하락 출발했고요. 네. 이후에 반등을 해서 강보합 정도 수준의 소폭 상승을 좀 했는데 그 이유는 파이자의 미국 FDA 긴급 승인 이 내용도 있었고 또 하나는 훗장 돌면서 경기부양책 곧 타결될 것이라는 립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거기 기대감과 함께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주요 뉴스들 몇 가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단연 아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테슬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하신 네. 것 같아서 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50억 달러 증자한다라고 했는데 이 규모가 만약에 컸으면 이 주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네. 시가총액 대비 6천억 달러니까 네, 1%도 안 돼. 이게 작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27% 네. 상승했고요. 네. 64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뭐 CEO 입장에서나 뭐 최대주 입장에서는 어떻든 자본조달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네.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뉴스 나온 게 다우존스 산업지수에도 편입이 내년에 되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식 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이벤트 거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가 계속 분할을 했는데 분할 전 주가로 다 계속 회복하니까 또 분할해. 사실 그 얘기만 해도 뭐 오늘 뭐 20분 30분 할 얘기가 그러니까. 되겠지만은 그런 기업이 하나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증자하고 분할하고 증자하고 분할해가지고 맨 처음부터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네. 수익률을 감당 계산도 안 될 겁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계속 올랐죠. 그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네. 테슬라 갖고 있는 주주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네. 뭐 거기에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십 년간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독점적으로 전 세계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타 자동차 메이커들과 탁월한 어떤 제품들이 새로 나오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테슬라 얘기 꺼낸 이유는 이것이 이제 시장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다음 주 18일 날 미국 동시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이 동시만기 영향으로 하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네. 그게 18일이고 제가 어제 19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9일이 토요일, 20일, 일요일, 21일이 월요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끝나고자마자 곧바로 이게 편입이 있어요. 그래서 네.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벤트에서 올라온 상황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입니다. 사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관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장 미국 시장은 저는 우리 시장에 좀 아쉬운 점인데 미국 시장은 IPO나 M&A로 이벤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미국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도어데시가 이번 주 상장을 하는데요. 예상 시총이 347억 달러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40조 되죠. 어디요 이름이?
도어대시. 도어대시입니다. 도어대시. 예. 네. 어. 이 배달하는 거거든요. 기업이거든요. 배달기업. 네. 그런데 우리하고 뭐 시장 사이즈가 워낙 다르니까 그렇지만 안 부럽습니다. 그리고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도 상장을 합니다. 이것도 상장을 하는데 아직 비상장이었군요. 예, 예상 시가총액이 420억 달러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45죠. 대형 IPO들이 있고요. 이들이 IPO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우리 시장과 연결되면서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지난달인가 상장했던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이게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인데 이게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자율주행 기업인 오로라가 우버의 자율주행 사업 부분을 인수했다라고 하죠. 어제 뉴스가 그런 뉴스들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제 중요한 M&A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AMD에서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인텔을 겨냥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9월에는 엔비디아가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를 했죠. 네. 이러면서 미국은 이 빅파마들도 그렇지만 이 신성장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번 돈으로 그리고 이 제로금리 상태에서 계속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미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M&A를 하고 그리고 또 시장에 IPO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시장의 성장 사이즈가 커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시장에 각 섹터에 영향을 줄 겁니다. 지금 자율주행도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참고해야 되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장이 이게 너무 약해요.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도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 많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렇죠. 어제 우리 시장이 하락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JP모건에서 2021 한국 그 전망보고서 발표한 것에 셀트리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하락을 많이 한 거거든요. 네. 어떻든 간에 우리 시장을 전망을 3200포인트 타겟 프라이스 보면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서 내년에 우리 시장에 대형 IPO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내년에 우리가 지금 가장 큰 기대를 하는 IPO가 여러분 아시죠? 크래프톤. 아, 네, 크래프톤을 그렇죠. 게임 회사. 예, 네, 여의도의 네. 큰손들은 크래프톤을 지금 다 노리고 있어요. 지난 뭐처럼 소위 그 뭐라 그러죠? 상한가하고 따상. 예. 네. 그건 뭐 충분히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렇듯이 대형 IPO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대형 IPO나 M&A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이런 이벤트에 의해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도 그런 이벤트성으로 올라온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여러분께 좀 설명 소개를 드리고 저도 SNS 이제 페이스북에 저 박병창 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JP모건 보고서가 많이 이렇게 회자되면서 네. 어제 장 하락.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그 저도 이렇게 읽어보긴 했는데 네. 그 예전에는 그 외국계 특히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모간스탠리라든지 큰데 JP모건 이런 데들의 보고서가 나오면 시장 엄청 영향을 줬어요. 기억나시잖아요. 예. 하물며 우리 그 증권회사에 그 근무하던 외국인 애널리스트만 써도 예. 아시죠 예전에 그 네, 마틴 뭐 그래서. 이름 뭐지? 뭐 있었는데 예전에는 국제부가 예. 또 많이 영향이 컸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제가 최근 들어 느끼는 거는 그거는 그런 트라우마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 예. 예,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더 잘 보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예. 외국계에서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보는 게 정확할 수는 정확할 때도 있는데 예. 어쩔 때 보면 좀 뜬금없는 얘기할 때도 좀 간혹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너무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예. 야 우리가 그걸 정하고 뭐 그렇게는 안 하셔도 우리 시장이 그런 정도로 왜소하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성환님 말씀에 절대 동감합니다. 네. 여러분께도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원고에 여러 가지 내용을 써와요. 사실 어제 쏠림 현상 말씀드렸는데 못했는데 어제 우리 쏠림 현상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말씀드린 거 잠깐 저도 좀 뭐 아침 시간 많지 않지만 말씀 좀 드리면 우리가 외국인들이 항상 이긴다 이렇게 생각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국제부에서 여기 지금 제가 있기 전에 국제부에 있었거든요. 네. 홍콩에 싱가포르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네. 이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까요? 그렇지 저는 않습니다.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돈이 그냥 자금이 풍부하기 네. 때문에 대량으로 그 주가 지수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그렇죠. 한꺼번에 들어왔다 한꺼번에 나가기 네. 때문에 인덱스들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느끼는 거지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은 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훨씬 훌륭하다 저는 그 말씀 그렇죠. 꼭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들이 정보가 우리보다 우월하다 네. 또는 과학적 매매 시스템이 있다
월가 애널의 매니저들이 우리보다 우월하다? 이런 인식은 이제 옛날 시각이고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꼭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아, 시장 그 내가 마빈이라고 했던 그 스티브 마빈, 스티브 마빈. 옛날 쌍용증권에 있었던 스티브 마빈. 아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아는 분들. 아, 그 스티브 계세요. 마빈이라고. 그 스티브 마빈 요즘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옛날 그렇죠. 진짜 우리 한국 그 IMF 예고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때 스티브 마빈이 뭐 글만 한번 쓰면 막 움직이고 그렇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네. 많이 그랬죠. 어제는 우리 시장이 독특했기 때문에 잠깐 또 우리 시장을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1.62%, 코스닥이 2.16%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가 1.62% 하락을 한 거는 내일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께도 네.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에 위쪽으로 방향을 튼 것에 청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매물로 인해서 어제 하락을 한 거예요. 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5,500억이 나왔거든요. 아마도 오늘도 있지 않을까로 싶어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적인 매도가 있었던 거고요. 개인들이 어저께 다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니까 1.6% 하락을 했거든요. 동시 만기 때는 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어요. 근데 어제 코스닥이 20%나 상승을 했거든요. 하락을 네.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셀트리온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JP모건에서 굳이 좀 이따 설명 시간이 있으면 드릴지 모르겠지만 굳이 추천 종목하고 피해야 될 종목, 어버이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보셨죠? 이 피해야 될 종목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딱 넣었어요. 이 종목을. 네. 피해야 될 종목으로? 예. 네. 이 종목을 넣습니다. 이거 그냥 불러드리진 않을게요. 네. 하나생명하고 삼성증권 4개 종목을 넣었는데 의심도 좀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외국계 IB들은 고객사들의 입장에서도 글도 쓰는 거는 사실 간간이 있었거든요. 종종 네. 있습니다. 네. 간간이보다도 종종 네. 있는 편이거든요. 셀트리온이 최근에 완전히 급등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해서 아마 숏 포지션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이런 제도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사망 직전이지. 예, 예, 예. 이런 얘기들이 딱 나온 거 봐서는 네? 살짝 의심도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이 시가총이 워낙 지금 높아졌고 지금 코스닥은 1, 2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저께 하락을 했어요. 네, 네.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15%, 16% 이 정도씩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담겨있는 이걸 담는 제약바이오 ETF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ETF들은 당연히 매도를 나가겠죠. 거기에 ETF에서요. 그럼 제약바이오 ETF가 나가니까 어저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최근에 좋았던 바이오주들이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 어제 코스닥이 20% 이상 하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1월에 제약바이오의 빅 이벤트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 이번에 하락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빅 이벤트도 JP모건에서 하는 건데 공교롭게. 예. 지금 항상 1월서부터 4월, 3월까지 제약바이오가 우리 시장이 좀 강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지만 아마케가 4월에 있기 때문에 초록이 3월에 나옵니다. 아, 아마케. 거의, 예, 예. 그것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강한데 요번에 네. 지금 어저께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주셔서 저는 좀 과감하게 기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아, 과감하게. 왜냐면 셀트리온 영향을 받으면서 왜곡된 현상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시장에 관한 한 예, 수급적 요인이 훨씬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사실 어저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쏠림 현상이 지속해서 지난 한 달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이 2조 달러 넘지 않습니까? 2조 달러면은 지금 1,100원으로 쳐도 네. 2,200조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코스피의 총 시가총액이 얼마죠? 1,800조입니다. 코스피가? 예, 코스피가 1,800조거든요. 근데 우리 그 코스닥은 800, 860조 정도 돼요. 그러면 2,400조인데 애플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한 거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1.6조 달러, 아마존이 1.6조 달러, 구글이 1조 달러, 테슬라가 이번에 6천억 달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에 1,104개 종목이 있는데 1위가 삼성전자고 10위가 카카오거든요. 카카오 기아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1위하고 10위까지의 총 시가총액이 865조입니다. 아까 제가 코스닥을 잘못 설명드렸네요. 1위부터 10위까지의 시가총액이 865조인데 이 865조는 1,800조로 이게 계산해보면 48%예요.
그러니까 열 종목이 아. 거의 반이다. 1100개 종목 중에 열 종목이 반이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네, 네. 거기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31%고요. 네. 이런 쏠림 현상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코스닥은 전체가 360조인데 1위부터 10위까지가 약 62조라서 17% 되고요. 근데 거기서도 또 공교롭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 제약하고 얘네들이 한 23조 정도. 헬스케어가 23조예요. 하나만. 네. 하나만 23조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의 30%가 넘는 거죠. 이렇게 쏠리면서 그동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셀트리온 3사가 전체가 그동안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한 70조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82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영향이 워낙에 커졌고 그리고 코스닥 섹터 비중으로 봐서도 IT 하드웨어가 21%고 제약이 15%. 네. 그러면 합치면 36%가 IT 하드웨어랑 IT 하드웨어라는 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하고 제약의 제약 바이오에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쪽 종목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쪽 종목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셀트리온으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만 만일 이들이 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다른 거와 상관없이 지수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제 그런 현상이 바로 나타난 겁니다. 어제 그 촉발한 게 이제 JP모간 보고서가 예. 이제 촉발을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우리 박병창 부장께서는 장의 어떤 그 큰 변동의 시발점이라든지 촉매제로서 생각하지 마시고 예. 단기간의 왜곡 현상으로 봤으면 좋겠다. 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혹은 어쩌면 나스닥도 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혹은 그 선도하는 기업들의 쏠림 현상이 좀 있었으니까. 예. 아 근데 그 문제는 그 쏠림 현상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네,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올해도 있었어요. 계속 쏠림이라고 했는데 계속 그 녀석들이 더 훨씬 더 그 친구들이 더 잘 가니까 아니 근데 네. 그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지가 너무 한쪽으로 됐을 때 그들이 멈춤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걔들이 조정 보이고 다른 쪽이 있었어요. 그런 구간이 한 1, 2개월은 있습니다. 아, 다들 쏠림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예, 예.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 네. 얘기도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이 바뀌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들이 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네. 그 빵주들이 한동안 쉬었습니다. 하여 어떻게 주식이 뭐 1년 12월 계속 가고 10년 네. 동안 내리 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건 진짜 문제지. 예. 네. 그러는 동안에 다른 섹터들이 또 움직이고 다른 종목이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실전 투자에서는. 이게 지금 쏠림 현상이 이렇게까지 나타났는데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과정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다소 주춤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종목상 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코스닥과 종목을 1월에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그쪽 중심으로 좀 봐도 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은 아침에 그 염승환 차장 나왔을 때 오늘은 저 지수 관련 주 저 삼성전자니 하이닉스 좀 빠지고 개별 종목 좀 되네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예. 같이 빠져버리더만 정프로 좋다 말았어. 아니 그 자. 지금 채팅창에 네. 아까 그 JP 모건 얘기가 좀 많이 올라와서 그런데요. 그 JP 모건이 혹시 그러니까 회피 의견을 내고 뭐 셀트리온 등등에 대해서 예. 회피 의견을 내고 나중에 더 사는 걸 혹시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까? 사나 안 사나 뭐 이런 것들을? JP 모건은 IB 회사니까요. 네. JP 모건의 고객사들이 사는 증권회사잖아요. 거죠. 네. 네, 거기는 창고이고요. 네. 창고요. 아, 그러면 누가 이렇게 저 네. 사는지를 일일이 체크는 가능합니까 그게? 그 쉽진 않습니다. 쉽지 사실.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냥 증권사 어디랄까요? 뭐 미래에셋 네. 대우증권이다. 네.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창고를 보면 막 사요. 근데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사는 건지 그 고객사들이 사는 거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외국계라는 걸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외국계라고 하면 외국계 자산운용사, 외국계 네, 맞습니다. 저 연기금, 외국계 무슨 국부펀드 이런 데들이 네. 외국계 증권사에다 주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구 역할을 하는 게 JP모간증권, 또 CS증권 뭐 이런 데들이란 말이에요.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이런 데들이 네네. 증권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구 역할을 하는데 리포트는 누가 쓰냐? 그 증권사에서 쓰는 거예요. 네. 지금 박병찬 부장님이 그래서 제가 고객사를 위해서 좀 거예요. 쓰는 경향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계열사의 자산운용사나 뭐 상품 계정으로 살 수는 있지만 그런 건 거의 미미한 거니까. 그 고객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이거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한 주제가 너무 길어져서 아, 네. 너무 준비를 많이 오셨는데 다른 것들을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옮겨갑시다 이제 그에 네. 비해서.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뭐 투자 팁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그냥 원화 강세 부분에 잠깐 언급드리고 그다음에 투자 팁 말씀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 하락이 워낙 강세지 않습니까? 네. 이것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환차액 때문에 수급에 우호적이에요. 그리고 경쟁 제품 수출 기업에는 우호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거든요. 네. 이쪽은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에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낮은 가격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다 좋다 그러는데 네. 제가 한편으로 반대편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달러로 수출을 기업이 달러로 저기 수출된 걸 받았어요. 네. 이걸 원화로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그 원화 강세가 되면은 Q가 동일하면 매출액이 동일하면 수익성은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익은 줄어드는 겁니다. 당연하죠. 네. 그렇죠. 원화 강세가 되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네. 거거든요. 이 그래서 원화 강세가 되면 나중에 결국은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딱 오픈해 보면은 원화 강세 때문에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종종 이것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네.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좀 드냐면 이번 지금 4분기 우리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3차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예. 있고 그리고 원화 강세가 지금 급격하게 된 게 이번 11월서부터 12월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 초에 경기 지표하고 개별 기업의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보다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좀 한편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출 대기업이나 대형기업이나 아니면은 경기 지표 가지고 움직이는 쪽보다는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닌 내수 쪽이나 그리고 개별 지역적으로 좀 거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좀 또는 시황 자체는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러니까 1달러짜리 100개 팔면 100달러가 들어오는데 네. 예전엔 100달러 들어오면 우리가 12만 원이었다가 네. 지금 이제 11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줄어든다. 네, 네. 네. Q가 똑같다면 네, Q가 네, 늘 네.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환율이 이렇게 되면 네. 우리께 100개 팔던 걸 120개, 130개 팔아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더 경쟁력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수출량이 동일하다면 네. 오히려 우리 수출 기업들은 더 수익이 네. 줄어들 수 있다. 네, 네. 네. 네,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상황이 어떤지 이것과 연관돼서 꼭 보셔야 됩니다. 실적 발표 전에 그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투자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매 타이밍을 구분해야 된다. 제가 시간 문화 트레이딩 얘기 만나면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 꼭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실전 투자와 전문가의 분석 사이에는 매매 타이밍 갭이 발생한다. 이거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집에 돌아가면서 회사로 돌아가면서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종목이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들으면요. 매매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롱텀으로 같이 투자하는 사람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졸린 대표님처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타이밍이라는 건 있어야 됩니다. 싸게 사야 되니까. 물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아주 강한 시장이에요. 네. 그럼 어떤 종목을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러면은 언제 하루 중에 언제 사야 될까요? 아, 하루 중에 네. 들었어요? 강한 장에? 강하죠. 얘는 삼성전자 추천을 받았습니다. 강세장에. 듣자마자. 오전 아침에 사야 됩니다. 아침에. 듣자마자. 네, 아침에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강세장에서는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을 안 줘요. 아침에 그래요? 매물 잠깐 나와. 차익 실현 매물은 항상 있는 거니까 잠깐 약하다 그냥 떠버립니다. 오전 11시 아니에요? 강세 시장에서는. 여러분 그 ATS에 보면요. 네. 10시 이전 매매, 오후 2시 이전 이후 매매 이렇게 네. ATS에 아예 메뉴가 있는 곳에 다 있거든요. 네. 잠깐 자랑을 하자면 제가 20년 전에 다 만든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만든 거거든요. 아, 시간을? 예. 네. 오전 10시 10시 이전 매매가 다르고 2시 이후에 매매가 다르고요. 시가 돌파하는 매매가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근데 얘기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것까지 네. 말씀드리면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강세장에는 아침에 사야 되고 강세 종목도 아침에 사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다면 강세장에 강세 종목이에요. 아주 강한 종목이에요. 네. 이거를 내가 기다려봤다가 눌림목에 사야지, 조정보이면 사야지, 이러면은 나한테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다소 공격적으로 추세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순간에 사야 돼요. 강했던 종목은요. 네. 그럼 반대를 말씀드리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시장이 약세장이면 언제 사야 될까요? 약세장? 예.
왜 사요? 안 사야지. 끝까지 확인했다가 네. 오후 끝까지 확인하고 터닝하는 걸 보기나 보고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정 그렇겠죠. 산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약세 종목은 어떨까요? 똑같겠죠. 약세 종목도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약세 종목은 끝까지 확인하고 사야 되는데 그 확인이 뭐냐? 그 확인이 뭐냐면 거래량이 폭으로 증가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터닝 포인트를 보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게 안 나타나 그럼 오늘 안 사. 내일 또 기다려. 그게 안 나타나 안 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저께 우리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급등했다가 2개월, 3개월 계속 옆으로 가고 있는 거. 이거를 내가 물타기를 해야 되나? 여기 사야 되나? 이거 어떻게 이 고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격을 좀 낮춰서 여기 사야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조종기에 들어간 거는 아침에 사도 안 되고 끝까지 있다가 네. 얘가 터닝하는 걸 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보고 양봉이 나오는 걸 보고서 사야 돼요. 확인하고 양봉. 사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 강한 종목, 약한 종목, 그리고 강세장, 약세장이 다르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강세장에서 약세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강세장인데 네. 종목은 약하네. 예. 그건 피해야지. 강세장에서는 그렇죠. 강세장에서 약세 종목을 사. 강한 종목에서는 강세장에서 강한 종목을 따라 사야죠. 그런데 네. 그 중에 2등 종목들도 있어요. 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장중에 그냥 사면 안 되고 네. 천천히 시간에?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 네. 뭐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애들은요. 네. 또 반대로 약세장에서도 강한 놈이 있어요. 네.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한두 종목 강한 종목이 올라오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사시되 단기 거래를 끝내야 됩니다. 약세장에서는 잠깐 올랐다 그대로 내리기 때문에. 아니, 네, 부장님. 요 얘기를 네.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합시다. 이게 내가 보니까 사실 나는 이런 거에 대한 별로 감이 없거든, 솔직히. 아, 트레이딩에 대한. 네, 나는 트레이딩 겜뱅이야, 네. 솔직히. 난 그리고 뭐 내가 하물며만 나는 그냥 10시에 사고 2시에 사고 막 그렇게 딱 정해 놓고 사지. 막 그 장중 보면 나 뭐 머리 쥐나니까 바쁘기도 하고. 네. 근데 야, 그 팁을 네. 한번 예. 오늘 말씀해 준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아. 중요한 얘기일 수 중요한 있어요. 얘기일 왜냐면 수도 있어. 저 같은 투자자분들도 아마 적지 않으실 텐데. 말씀 네. 제일 많이 질문 제가 받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한번 그럼 저희가 한번 그런 그러니까. 한번 해갖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좋고 나쁘고는 떠나서 일단 만약에 하게 되면 이왕이면 그죠? 그리고 좀 이런 팁들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네. 워낙 이제 저 박병찬 부장님이 저 리서치 센터에 계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전에 있으니까 네. 딱 하루 잡아가지고 네. 실전 매매에 관련된 아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도 막 받아가지고 사이버 상담을 한번 해보죠. 뭐 사이버 상담 네, 종목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매매에 대해서 정말 요거는 팁이다. 네. 그리고 요런 건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네. 것들 위주로 해서 네. 하루 날을 잡아서. 네? 아침에 해도 좋고 뭐 다른 시간을 정해서 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네, 그렇게 준비하시고. 네. 자, 오늘 아주 그 흥미로운 팁들까지 준비해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화학 이야기하러 가겠습니다.